업장은 무거운 짐이다. 업장은 등에 진 무거운 짐과 같다. 스스로가 지은 업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건 고행이다. 자신이 지은 업을 비우려면 탁한 물에 맑은 물을 섞듯이 선업을 많이 쌓고 선지식의 진리를 깨치고 수계를 받으면 업장이 사라지고 큰 복이 찾아온다. 누구나 몸과 입, 생각,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습니다. 그 업이 쌓여 무거운 짐이 되면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쳐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스스로 해소하지 않으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자신이 지은 업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탁한 물을 맑게 하려면 맑은 물을 많이 섞어야 하듯이 선업을 많이 지어서 업을 소멸시키거나 선지식을 찾아가서 참회하고 수계를 받으면 현생에 지은 업이 사라지고 큰 복이 찾아옵니다. 선지식은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과도 같기에 어떤 선지식을 만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불교에서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숙세의 업을 지우고 반야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현생의 업도 지우기가 힘든데 알지도 못하는 전생의 업까지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 반야의 경지에 들어서려면 탁한 식은 버리고 오직 맑은 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것까지 불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조차 업을 스스로 다 지우지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업을 짓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도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업이듯이 업 아닌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중생의 업과는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후 100년이 지난 부파불교 시대에 등장한 3회 윤회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공사상과 접목하게 됩니다.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면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들을 모두 지워야만 하는데 살아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만 완전한 열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왜 이런 논리를 폈던 것일까요? 이것은 깨달음의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정신세계의 공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초기 불기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무상과 무아의 잣대를 들이대어 이것이 마치 공인 것처럼 인식한 까닭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심각한 공사상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의 수행자들은 자신의 업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는 완전한 열반인 죽음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관념적인 발상입니다. 과연 인간에게 전생에 지은 숙세업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또한 마음이 지어낸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현생에 지은 업을 스스로 해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업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곧 열반이며 공사상이라는 개념은 시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주의 본성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사상은 업의 해소가 아니라 연기에 의해 새로움을 창조하게 만드는 깊은 사유입니다.